알라냐 인근에는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과 낙타들이 짐을 부리고 쉬어가던 캐러반 숙소가 있다. 브라스 1231년도 Sultan Selçuklu Sultanı Aleddin Keykubat tarafından yaptırılan tarihi bir han. Burası İpek Yolu güzergahında kervanların geçiş amaçlı ve konaklama amaçlı kullanılan bir han. 터키는 동서양이 오가던 통로에 위치한 관계로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상인들을 위한 휴게소를 만든 것이다.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의 벽면에는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좀 더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의미였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한참 실크로드를 오갔을 낙타. 지금은 쓸쓸히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숙소 바로 옆에는 높다란 성이 있다. 상인들의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